젊은 분들로 구성된 위클리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주아 사장님이 요즘 저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안 했는데 요즘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젊은 분들로 구성한 위클리가 너무나 신선하고 차세대 리더분들 근데 전달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게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제클린 여사가 한 말이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다. 하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 작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젊다라는 거는 뭐 너무나 에너지가 나고 앞으로 얼마나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미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을 누군가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을 폄하하거나 여러분들을 판단할 때 정말 훌륭한 젊은이, 멋진 젊은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 모든 인생 퍼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사시면서 여기 젊은 분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년층도 이제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퍼즐에 있어서 분명 잘못 끼어진 그런 퍼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맞춰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GPS의 사업 기회입니다. 이제 처음 만나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이 GPS를 통해서 GPS의 가치가 여러분 모든 인생을 180도로 바꿔버릴 수가 있는 비즈니스 툴이다라는 겁니다. 일반 삶에서 봤을 때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일반 삶에서는 모든 기회는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묻는다거나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를 묻는다거나 학위, 최종 학력이라든가, 여러분의 전공을 묻는다거나, 나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모든 게 제약받습니다. 근데 GPS 기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결정만 하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사업을, GPS 사업을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GPS 좀 해보겠다가 아니라, GPS를 통해서 내가 200회가 되고, 백만장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되고 연봉 100억도 정해보는 거고 연봉 10억도 정해보는 거예요. GPS 좀 해볼까? 돈좀 벌어볼까? 그 정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GPS를 하기 위해서 연봉 16억을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애매한 선택을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굿투그레이트 좋은 곳에서부터 위대하기까지 위대해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학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직장을 목표를 가지고 어떤 미래를 결정하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잘했을 때, 베스트를 다했을 때, 여러분이 그 회사의 오너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장이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의 크기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근데 GPS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미래를 결정하고 나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일단 뛰어들어보고 상황에 따라서 좀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안 해버리고 유학 가다가 집 앞에서 자빠지면 유학 포기합니까? 근데 도서관 가다가 자빠져서 무릎에서 피가 났다. 그러면 또 오늘 도서관 안 가요. 하지만 유학 가다가 자빠져도 무릎에 피가 나도 그 사람은 유학을 갑니다. 왜냐하면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무릎 좀 깨진 거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비즈니스 툴이고 GPS 마케팅 플랜이고 글라스 고글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잡을 거예요, 저희는. 이런 빅 비즈니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앞에서 뽑기 장사, 뽑기, 이렇게 달거나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해보십시오. 그런 작은 스몰 비즈니스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결과가 크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람보르기니가 가겠습니까? 헬기가 가겠습니까? 펜트하우스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스타트에서 일단은 정말 그럴싸하게 스타트를 하시고 비전 선포를 주위 사람한테 다 하세요.
이 멋있는 사업을 하면서 말도 못하고 글라스고글 이야기도 못하고 컨텐츠도 못 보여주고 거 잘하면 어떨까? 저 사람이 안 하면 어떡할까?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비전을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80대 20의 이론, 파레토의 법칙이 있듯이 긍정적인 사람 20, 부정적인 사람 80.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가지고 있는 돈은 우리나라 돈은 20%밖에 안 되고 20%가 가진 돈이 우리나라 돈은 80%가 되고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가지고 있는 땅은 20%밖에 안 되죠. 20% 가지고 있는 땅이 80%란 말이에요. 전 세계는 모두가 다 이 파레토의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인생 어떻게 되겠지? 내 인생이 어떻게 잘 풀릴 거야? 절대 우연한 성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20%의 마인드를 갖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삶은 80%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 이상 갈 수는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 살까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는 부모님의 그 뒷그림자로 그대로 부모님의 삶을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성공하기로 결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우선순위. 자, 우리는 미래에 투자를 합니다. 어떤 뭔가 내가 영어를 배우거나 전공을 하거나 수능을 보거나 나의 미래,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대한 10년, 20년을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합니다. 골프를 똑딱이를 계속해서 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은 90대에 들어오고 80대에 들어가는 거를 그런 로우 핸디가 되기 위해서 골프를 시작하고 잘 칠 거를 보고 계속해서 똑딱이 연습을 한단 말이죠. GPS는 곧 두세 달 안에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의 상품, 트렌드가 완전 바뀌어버리는 그 일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글라스 고글을 통해가지고 애플이 뛰어들었고 구글이 뛰어들었고 페이스북이 뛰어들었고 세계 초유의 기업들이 다 뛰어들었어요. 영상시장, 우리가 보는 게 휴대폰 이것만 쳐다보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게 선글라스로 글라스 고글로 유튜브를 보고 우리 컨텐츠를 보고 모든 바뀌는 패턴이 이제 완전 다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세계 최초로 하는 게 GPS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3개월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액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대로 하던 대로 GPS 오늘 위클리 하나 보다. 그냥 또 위클리 하고 아침에 굿모닝 GPS 한다. 그러면 또 굿모닝 GPS 하고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3개월 뒤에 일어날 엄청난 변화에 그 3개월도 집중을 못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인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안 하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고 안 해도 될 일을 우리는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거나 친구를 만난다거나 친구는 나중에 만나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한 다음에 만나도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식스팩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된 다음에 식스팩 만들어도 돼요. 골프 싱글을 가겠다. 부자 된 다음에 골프 싱글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3개월, 지금 GPS가 글라스 구글 시작되기 지금 이 3개월 이전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GPS에 올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선순위.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말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아니라 천상천하 플랫폼 독존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플랫폼의 주인들이 세계 모든 경제 흐름을 다 바꿔버리고 있고 부의 순위가 지금 다 뒤바뀌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카카오톡이 카카오톡이 현대자동차를 잡았습니다. 카카오톡이 공장 하나 없는 카카오톡이 포항제철을 포스코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츠 그 대단한 회사를 12개를 사버릴 수 있는 부의 순위가
탑에 있단 말이죠. 플랫폼을 갖는 것. 저희는 VR 플랫폼입니다. 그쪽으로 다 세계 초일류 기업들이 다 움직이는데 그 일을 GPS가 최초로 글라스 고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처음 오신 분들은 큰 결단을 하시고 제가 연봉 16억을 던져버리고 GPS 뛰어든 것처럼 큰 결단을 한번 해보는 거고 기존의 사업자분들은 터닝포인트의 기회를 오늘 지금 이 순간 잡으셔야 돼요. 터닝포인트의 기회. 나는 그동안에 코로나 사태로 그리고 우리는 올인원 VR 피코 G2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스테이지가 완전 바뀐 스테이지 2. 스테이지 2. 아이템이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스테이지 2로 바뀌어야 돼요. 페이지 1이 아니라 페이지 2로 이제는 바뀌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꿈꾸는 능력과 터닝포인트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터닝포인트의 능력, 꿈꾸는 능력. 꿈은 여러분도 꾸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달라져보자. 지금부터 내가 했던 패턴은 다 던져버리자. 그건 터닝포인트예요. 그대로 가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스테이지 2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 GPS에 이 비즈니스의 특징이 바로 거절이 있다라는 걸 배우시고 긍정적인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부정적인 사람 항상 매사에 자신이 없고 의뢰 자세로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비전을 잘 못 본단 말이에요. 못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내 고객을 만들면 돼요. 사업 안 시켜도 됩니다. 우리 글라스고글 고객 만들면 돼요. 그리고 너무나 뛰어난 우리 TCL 10 플러스 그 TCL 그 휴대폰 넷플릭스가 인정한 최고의 화질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돼요. 딱 끼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나고 딱 껴주면 바로 고객이 또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성공자들 너무나 많은 성공자들은 가장 많은 거절을 즐겨했고 거절을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과정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성공자의 라이프스타일은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이 걸어왔던 그 길은 보지 못하고 라이프스타일만 부러워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하지만 우리는 품격 있는 삶을 내가 결정함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동차는 티코 자동차는 티코 자동차 부품이 아예 결정이 되어졌고 이 부품은 티코에 껴지게끔 아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벤츠는 롤스로이스는 페라리는 페라리의 부품이 따로 만들어져서 그건 페라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태어났지만 여러분들의 결단을 하고 미래를 정해버리고 액션을 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성장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의 성공, 오늘 성공, 내일 성공, 하루하루의 성공, 몇 번의 성공이 그 맛을 여러분들이 빨리 배우셔야 돼요. 빨리 느끼셔야 돼요. 그건 액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프로가 되고 있고 내가 10K가 되겠구나, 50K가 되겠구나라는 거를 1 곱하기 2, 2 곱하기 2, 3 곱하기 3, 100 곱하기 100, 만 곱하기 만, 곱셈 원리로 점점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GPS 시작할 때 우리 성공한 사람들은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일반 사람들은 거절을 정말 거절로 받아버리고 그거를 상처를 입고 그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상처가 심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는요, 개인이 무력할 때 먼저 공격한다라고 그랬어요. 개인이 무력할 때 사회가 나를 공격하고 여러분들이 강해지면 정말 그때서야 여러분들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여러분들 멋있어 보세요. 과거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한계 괜찮아요. 결단만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이미 100K가 되고 이미 200K가 돼버립니다. 나는 200K 마인드를 일단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200K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거는 내가 결정하고 액션이 따라가고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내 미래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고 이 사업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감정 컨트롤. 업앤다운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운이었을 때 가장 바운스 치고 갈 수 있는 그게 바로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정말 생각에도 근육이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성공했다는 그걸 갖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액션 한번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감정이 마인드가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실함 너무나 중요하죠. 성실함이 중요한데 그 성실함은 줌미팅에 꾸준하게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업하고 열정을 한번 다시 한번 내가 가다듬게 되고 뜨거워지고 파이어업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레이싱 할 때도 보면 모든 코너가 모여서 하나의 트랙 서킷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레코드 라인이 있어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코너가 그 레코드 라인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벗어나고 또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이번 코너는 잘 빠졌지만 다음 코너는 또 라인이 부풀어지고 더 멀리 가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연습과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내가 타이어를 컨트롤하게 되고 서스펜션을 컨트롤하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레이싱을 하고 싶어지네요. 브레이크 밟는 것부터 탈출하는 것까지 모든 걸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레코드 라인을 계속해서 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에서 줌미팅이라든가 굿모닝 GPS라든가 지금 비대면 시대니까 일단은 앞으로는 이제 곧 그런 걸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접 만나겠지만 직접 만나더라도 줌미팅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운팅을 해가지고 이 줌미팅에 내 팀이 몇 명이 들어오는가를 체크해가면서 정말 재미있게 GPS를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같은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나약한 생각은 버리시고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을 만들고 내일을 만들고 몇 번만 카운팅이 돼버리면 그게 카운팅이 돼버리면 곱슬의 원리로 여러분들은 완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GPS를 통해서 뭘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여러분들이 람보르기니를 타고 나왔을 때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롤스로이스를 타고 부가티를 타고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겠냐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펜트하우스에 살았을 때 정말 넓은 정원이 있는 그런 멋진 주택을 여러분이 살고 가족분들, 친구들을 초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바로 GPS가 다 해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PS 가지고 100만 원 정도 벌어보겠다가 아니라 GPS를 가지고 가문을 바꿔버릴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가족의 드림팀 최고의 선수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툴은 정말 대단합니다. 툴은 대단한데 여러분들 마인드가 약한 분들은 이 툴을 다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생각을 크게 가지시고 10분 후와 10년 후를 동시에 준비하고 생각하라고 했는데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내년 그러니까 3개월 뒤만 보시면 돼요. 3개월 뒤만 보시고 지금부터 거절은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10명의 사업자를 만들어 보세요. 10명의 사업자. 10명만 만드시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됩니다. 10명만 GPS 시스템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당장 10명 리스트업 해가지고요. 바로 초대하세요. 10명입니다. 10명. 오늘 위클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